영상이 좀 깨끗하진 않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1월 6일 밤입니다. 폭설이 내렸죠. 그리고 엄청 추웠죠. 불박차는 트레일러입니다. 25톤 트레일러. 아, 이 컨테이너 빈거 싣고 있었어요. 예. 그래도 무게 한 18톤 정도 됩니다. 이곳 제한 속도는 80도로입니다. 80도로에서 불박차 한 30, 40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죠. 4차로 도로입니다. 불박차는 저 앞에 가는 트럭은 저 탑차 3차로 가고 있고요. 불박차는 3차로, 4차로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눈이 많아서요.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거리를 좀더 띄웠으면, 그 차로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래도 좀 살짝 거리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저차 미끄러지네요. 미끄러지면서, 저 차랑 부딪힐 뻔했는데, 이구, 나랑 부딪혔습니다. 이런. 이 사고. 저차 미끄러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까요? 걸렸을까요? 자, 처음에는 여기서는 앞차가 차로 변경 하나보다 생각되는 거지 아직까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미끄러지죠? 여기서 시간 얼마 걸리나 보겠습니다. 1, 2, 3, 4, 5, 5초에 부딪힙니다. 이 보험사에서 50대 50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대 50 적당합니까? 100대 빵입니까? 그 중간, 한 80대 20 정도로 보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편도 4차로 도로 중에 앞차는 3차로 가고 있었고요. 풀박차는 4차로 가고 있는데 3차로 일부 물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눈이 있어서요. 50대 50? 아, 저거 못 멈추겠죠? 무거운 차가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저 앞에 미리 멈춰서 사고나 서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보고 멈출 수 있겠지만, 가다 핑그르르 하면은 저기서 내가 급제동하다가 오히려 더큰 사고 날 수도 있고, 속수무책이죠. 여러분들은 50대 50 적당하다는 의견은 2%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빵이다가 12%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불박차도 한20% 정도 있어 보인다가 86%입니다. 요거는 내가 4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으면 100대 빵이 되겠어요. 3차로, 4차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면. 근데 불박차도 3차로를 일부 물고 가고 있었다면 여기 눈이 많아서요. 4차로 쪽에 눈이 많이 있어서 3차로를 일부 물고, 그렇다면은 좀더 거리를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저차 혹시 모르니까 내가 3차로 일부 물고 있으니까 좀더 거리를 좀 충분히 유지했더라면 앞차와의 차로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차랑 부딪혔으면 이건 100대 빵이죠. 완전히 다른 차로니까요. 근데 저 차는 살짝 옆으로 피했어요. 와. 매우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블박차에게도 한20%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